안녕하세요. 외과의사 남상근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C요법, 메가도즈 비타민 C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C가 암을 예방하고 또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액으로도 맞으시고 그리고 영양제로도 드시고 계십니다. 저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방암으로 진단된 분들에게는 수액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 C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였을 때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세포를 변형시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C는 과산수를 생성합니다. 암이 있을 때 비타민C는 암세포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산수가 생기는데 이 과산수가 암세포를 괴사시킵니다. 세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암세포는 콜라겐 분해효소를 분비해서 주변 조직으로 침범합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암세포 주위에 콜라겐 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세포끼리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C는 면역 증강작용을 합니다. 비타민C는 신체 내에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 암세포에 대한 공격을 활성화시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먹는 영양제와 수액은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수액은 영양제보다 많게는 혈중 농도를 100배 정도 높입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는 영양제로 그리고 암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수액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에서 2000mg입니다. 그렇지만 먹는 고용량 비타민C는 하루 섭취량이 6에서 18g입니다. 하루 권장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양을 늘리다가 양이 과도하면 설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섭취 후 6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6시간마다 하루 4번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렇게 드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식사 후 한 번씩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속쓰림이나 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식사 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치료 중이신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맞으시고 보통 체중에 따라 용량을 결정합니다. 체중이 40kg이라면 40g, 60kg이라면 60g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으면 혈관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고 혈관에 통증이 없고 몸도 이상이 없으면 용량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액을 매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비타민C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 요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액은 암을 치료하는 역할도 합니다. 큰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과의사 남상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